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,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각 분야의 1프로,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. 지금 시작합니다. 1프로TV. 꼭 구독해주세요. 네. 네. 자,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. 예. 얼른 모시겠습니다. 예, 염승환 이사님 반갑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네. 장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. 네. 장 간단한 상황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현재 오늘 이제 코스피가 30포인트 정도 일단 반등을 해서 1.05% 정도 강세로 일단 출발을 해 줬고요. 1% 넘게요. 네.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다시 1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103.90포인트, 11포인트 정도 일단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출발을 일단 양시장 모두 다 보여줬습니다. 현재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1.6% 정도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가 2%인데 확실히 반도체군요. 네, 뭐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또 급등을 해서 어제도 안 빠졌고요. 네, 엔비디아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지고 아무튼 뭐 미국은 그냥 마이웨이인 것 같아요. 퀄컴도 많이 올랐더라고. 네. 아 그래요? 네. 퀄컴도 네. 반도체는 대단한 것 같고요. 오늘은 오랜만에 롯데케미칼이 4% 급등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키움증권에서 한 보고서가 하나 좀 괜찮은 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. 그 영향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진 머트리얼즈가 어제 뭐 그 전환서치 좀 발행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요즘에 2차전지 소재는 투자한다 그러면 좀 호재로 작용을 해서 오늘 한 3% 정도 올랐고요. 그리고 LG이노텍이 한 2%, 또 한국타이어가 한 3% 정도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고 삼성전기, 뭐 카카오페이, 하이브, 하나솔루션 뭐 대부분 다 2% 이상씩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좀 좋은 출발인데 네. 오늘 이제 약간 하락하는 기업들은 이제 어제랑 또 반대죠. 반대네요. 그 진단키트, 백신, SD바이오센서, SK바이오사이언스가 4%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. 또 SK텔레콤이 어제 이제 그 시초가는 좀 낮게 출발을 했다가 좀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다시 3% 정도 밀리고 있고 KB금융이 한 1%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좀 몇 개 빼면은 대부분 올라가고 있고 또 한온 시스템이 이제 어제 뉴스가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일본의 니덱이라는 이제 기업에 인수된다라는 좀 뉴스. 한온 시스템이 팔려요? 네, 그 매각 하고 있었잖아요. 아, 그래서. 그렇죠. 네, 한온 시스템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공조 회사잖아요.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네. 친환경 부품. 근데 일본 니덱이라는 회사가 그 하드 디스크에 들어가는 그 모터 만드는 회사더라고요. 근데 전기차 모터도 만드는데 이 회사 이제 알아보니까 폭스콘하고 같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. 일본에 팔린다고요? 일본 회사. 네.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. 이게 또 한온 시스템이 수소차 기술도 좀 갖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이걸 허용을 해줄지 그 뉴스는 있는데 일단 기사가 좀 나와서 오늘 15% 15%? 네, 급등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코스닥도 분위기들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. 일단 시젠이라든가 이제 그런 진단키트 쪽은 다 빠지는데 오늘 TCK가 한 5% 반도체죠. 컴투스가 게임주 한 4% 올랐고 에코프로도 한 4.5% 또 테스나 같은 반도체.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, 게임, 이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 일부 이렇게 좀 반등을 강하게 좀 해주고 있다. 그래서 오늘 양시장 모두 다 반도체가 좀 IT 쪽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수급상은 어제는 이제 기관 투자들이 아침에 좀 장이 급나가니까 바로 매수에 가담을 했는데 오늘은 또 반대입니다. 기관들이 한 9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일단 오늘도 저점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전기전자를 한 279억 정도 사고 있고 일부 이제 운수장비, 자동차도 조금 들어온 것 같고요. 어제 개인 투자분들이 지수가 좀 빠지는데도 주식을 좀 많이 팔았어요. 한 7천억 정도 팔았는데 네. 일단 오늘은 700억 정도 다시 재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달 들어와서는 외국인들이 11월만 해도 네. 한 2조 7천억 정도 샀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많이 팔아 산 것도 있지만 달러가 엄청 강했어요. 달러 강세기에도 2.7조를 샀다는 건 한국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. 사실 거의 반도체 위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주가가 좀 결국엔 또 장 방향을 결정 지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광고 회사들이 좀 강한 편이고 그다음 자동차 대표주 아무래도 이제 한온 시스템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쪽 섹터가 좀 강하고요.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NFT 게임
예, 메타버스 이런 쪽도 강합니다. 그리고 항공주도 일단 오늘 오랜만에 아시아나항공이 한 4% 정도 급등하고 있고,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어제 경제 봉쇄 뭐 이런 여행 금지 이런 것들 안 한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MLCC나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이제 IT 하드웨어도 대부분 강하고요. 그래서 고르게 다 올라가고 있고, 예, 어제 급등했던 코로나 치료제나 뭐 진단 키트나 백신이나 통신주 이런 쪽은 정반대로 좀 빠지고 있다. 예, 그래서 오늘은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에디슨 EV는 뭔데, 하한가요? 저거 하는 데잖아, 저기 한국 쌍용차. 아, 쌍용. 예. 쌍차 인수한다는. 뭐 잘못했나? 글쎄요, 저도 이건 내용을 안 봐요. 유일한 한가인 것 같아서. 아, 하한가를 검색해보는군요. 아, 혹시 제 거 걸렸나 싶어서. 통상 상한가를 검색해보는데. 아니, 통상 그렇지 않아요? 저는 하한가부터 검색합니다. 혹시 뭐 상한가 뭔가 이렇게 보는데 하한가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. 항상 저 강원국 작가도 얘기하잖아요. 큰 저 손실은 막아야 된다. 하한가는 안 갑니다. 하한가. 뛰었나봐 오디오. 이게 아마 오늘 무상증자 증자 이제 물량이 좀 상장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. 보니까 2,100만 주간 오늘 상장해서 아마 악재가 아니라면 요것 때문 아닌가. 아니, 무상증자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? 아니, 네, 이제 무상증자 발표가 아니고 무상증자 한 게 이제 오늘 상장을 하는 거. 그러니까 신규로 2,100만 주간 상장을 합니다.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100%는 뭐 확신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게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. 하한가 따라잡기 전략이 또 있으니까. 아니, 오르기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, 이거? 엄청? 네, 많이 올랐어요, 지금. 엄청 오른 종목일 거예요. 에디슨이요? 네, 많이 올랐어요. 올랐다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. 네. 봤지? 네. 자, 그런 하한가를 종목도 있고요. 하한가를 매일 아침에 검색하는 우리 정프로를 응원합시다. 자, 그리고 또 어떤 네,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은 요 정도 일단, 전체적으로 다운데 괜찮은 상황이 왔네요.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 올라가고, 근데 반도체가 좀 주도하는 것 같아요. 네. 반도체랑 메타버스 관련주 두 개가 일단은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메타야? 자, 계속 하시죠. 네. 네.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한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, 그 리모델링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인데요. KTB의 라진성 애널리스트가 이제 올해 사실 이제 분양이 좀 그 서울에서 그렇게 예상보다 많지는 않았거든요. 분양 물량이 내년으로 이연된 것도 많은데, 일단 올해 리모델링 수주 시장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리모델링 그 수주했던 규모가 1.3조 원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올해 지금 11월까지 6조 3천억, 그러니까 6.3조 정도, 한 6배 정도 성장을 했고, 연말까지는 9조 원까지 신장을 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, 이게 신축과 구축 아파트 가격 차이가 좀 이게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 구축 아파트의 신축 수요가 좀 점점 늘어나면서, 그리고 이제 규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재건축이 쉽지가 않거든요. 네,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수도권이 많은데 내년에는 이제 지방까지 이게 계속 확산이 돼서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15조 원 정도 될 것 같고요. 올해 리모델링 수주 실적 1조 원 넘은 회사가 뭐 비상장인 한데 포스코 건설하고 DLNC 이제 두 곳 정도, 여기가 이제 1조 원을 넘었고, 대부분의 회사들도 지금 리모델링 사업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분양도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내년에 이 리모델링 수주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. 시장이 커지니까 이쪽에서 수주 좀 잘 따내는 기업들도 한번 좀 잘 체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수주 1조 원이면 굉장히 좀 큰 금액이거든요, 사실은. 네네. 건설사 실적에는. 그래서 리모델링도 한번 좀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나온 것 중에서는 이제 유통과 관련해 가지고 10월달 이제 어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. 네.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. 사실 이제
코로나 때문에 되게 좀 안 좋게 나올 걸로 좀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 반대로 굉장히 좀 유통 데이터는 지금 좋다. 예, 소비가 그만큼 살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2021년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4.4% 정도 증가했고, 요건 이제 NH의 그 주영훈 정지훈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고요.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이전이었지만 2021년 들어서 두 번째로 높은 월별 매출 증가율을 좀 기록했다,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이 11월 매출도 지금 양호한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4분기 실적 눈높이를 좀 높일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4,000명, 또 오미크론 변이까지 좀 더해지면서 리오프닝 기대감이 반영되기 이전 수준으로 주가는 빠져버렸어요.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버렸죠. 그런데 네. 부진한 주가와 달리 기존 예상대로 실적은 좀 개선이 되고 있다. 그래서 지금은 한번 저가 매수를 한번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니냐, 이런 내용이고. 세부적으로는 일단 백화점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21% 정도 증가를 했고요. 특히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이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대형마트는 1.4% 정도 지금 증가를 했고요. 편의점도 한 9%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. 다만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 있잖아요. 네. 그런 쪽은 좀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했다. 워낙 그 배송 신선식품 배송들을 잘하니까. 네, 거기가 좀 거기는 아직은 조금 역성장인 것 같아요. 그쪽은. 그리고 온라인 매출은 지금 전년 대비해서 19.7% 여전히 고성장을 좀 계속하고 있다. 그래서 네, 네.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좀 높은 매출 증가를 좀 기록하고 있고요. 우리가 여행 가긴 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여행 상품 판매가 10월 달에 굉장히 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이제 뭐 코로나와 좀 관계없이 자기 소비 활동을 하는 거는 같아요. 여행 상품을 사는 걸로도 여행을 한 반쯤 간 느낌인가 봐. 뭐 어차피 캔슬 된다며. 이게 아니 그렇잖아. 여친이나 저 와이프하고 야 어디 갈래? 찾는 것만 사는 기쁘죠. 보라카이? 클릭 예약해버려? 어 리츠칼튼 클릭. 에, 그러나 다 취소. 다 취소. 아 비행기 타본 사람 있습니까? 국제선 올해? 올해? 아 네. 국제선 못 타봤죠. 나는 타봤잖아. 어디 가셨어요? 그 일본 상공쫙 해가지고 올라온 그 거. 상공에만 올라가서 내려오신 거. 그거 해봤잖아. 그거 해보셨대요? 그거 해봤어. 기내식 한번 주시고. 기내식도 안 주고 물도 한 잔 안 줘. 아 참, 아 밥도 못 먹는다. 아예 안 준다니까. 아, 물도 네. 못 갖고 타. 뭐 하러 타요 그거를. 아 제주도다 뭐 저기가 일본이래. 그 쇼핑 님들이 안경 하나 사줬잖아 그때. 아 그건 저 면세점은 이용 가능. 그렇지, 면세점 가려고 하는 거야. 면세점. 그래요? 저 관광 한번 하고 비행기 관광 한번 하고 그럼. 면세점 딘딘이 선글라스 하나 사서 내가 잘게 붙여줘. 자,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습니까? 네,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애널리스트가 이제 화장품 전망을 좀 해줬는데, 역시 그 이게 결론은 뭐냐면 OEM 쪽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확실히 이제 브랜드 회사보다는 아까 뭐 송기룡 부사장님도 잠깐 뭐 화장품 얘기해 주셨지만 OEM 쪽으로 워낙 이제 중저 그러니까, 업체들이 그, 많이 늘어나다 좋은 보니까.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 그쪽이 그 단가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고 특히 이제 코스맥스는 중국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보니까 중국도 중저가 브랜드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 그런 데서 수혜를 좀 많이 받는 것 같고요. 일단 올해 한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는 성장을 했고요. 특히 면세점 채널이 많이 성장을 했다. 특히 시내 면세점 쪽에서 중국인들이 좀 따이공들이 와가지고 좀 그 매입을 좀 했던 것 같고요. 한국 화장품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단 40%.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산업인데 중국 시장은 내년에는 한 5% 정도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성장은 아닌 것 같아요. 확실히 성장성은 좀 꺾인 것 같고 내년에 좀 중국의 사치세 이슈가 좀 있어서 고가 사치세? 네. 그거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. 뭐 비싼 화장품이나 뭐 의류나 이런데 뭐 세금 매길 수도 있다. 이런 이제 얘기가 일부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내년에 약간 좀 변수는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코스맥스 같은 이제 OEM 회사들은 오히려 이런 이제 사치세 부과라든가 이런 좀 규제 강화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고. 그리고 펀더멘털만 본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실적이 괜찮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려보다는 화장품이 그렇게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내년도 전망 자료는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
그리고 이제 오늘 일정은 그 중국에서 오늘 제조업 지표 발표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해 보시고 파열 연준 의장이 오늘 그 의회에서 그 연설이 있거든요. 예, 증언 청문회? 예, 청문회가 있어서 그 관련해서 또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좀 취할지, 그러니까 긴축으로 계속 갈지 한번 그건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볼 땐 뭐 거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. 아, 쉽지 않네요. 한숨까지 그 어렵습니다. 아니 뭐 자기 임기 시작한데 좋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? 어렵다고 일단 얘기하고 시작해야 되겠지. 이 오미크론이 준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관찰하겠습니다. 무슨 정도 되지 않겠어요? 확인하고. 그리고 오늘 이제 MSCI 반기 리뷰 적용이 있어서 오늘 아마 종가에 이제 편입 편출되거든요. 일부 기업들. 그거 이제 좀 외국인 수급 체크하시면 종목들은 다 나왔죠. 예. 네. 그리고 오늘로 예정된 것 같은데 FDA 그 자문위원회에서 그 머크의 몰루피라비르 그 경구용 치료제 있잖아요. 몰루. 그거 몰루피라비르.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. 아. 예. 이름이 좀 어려워요. 네, 그거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좀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. 약효가인데 떨어진다며요. 35%까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. 35%요? 예, 약효가 굉장히 떨어져 있긴 해요. 35%는 자연 치유되지 않아요? 원래 맞아요. 35%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낫는 거 아니야?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. 아, 몰루피라비르. 화이자께 한 90%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화이자는 좀 시간 남아 있고. 뭐 높다 그랬었어 처음에. 네, 처음에 높은데 이게. 계속 이제 먹는 것보다는 치르는 게 낫겠지 뭐. 네. 모르고 친다는 거예요, 근데 이게. 네? 몰루피라비르입니다. 네. 먹는 것보다는 치르는 게 나. 귀찮아도. 먹는 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5일 먹어야 돼요. 어? 5일 동안. 5일 먹느니 난 한 방 맞겠다. 네, 병원 가면 이제 그 셀트리온 그 레키노는 한 번 맞으면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. 끝나. 그건 효능이 아마 70인가 네? 80 정도 되고요. 그래서 이 저 우리나라 그 감기 환자들이 지나치게 주사를 많이 맞는다는 거, 이 어르신들의 잘못된 생각. 주사가 좋지 뭐 이래갖고 너무 그 저 주사 선호가 우리나라 높다는 겁니다. 한 방 세게 놔달라고 막 그러고. 세게. 아주 센 걸로 좀 놔주라고 막. 그런 거 좀 하지 마시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예. 주사 너무. 나는 또 그거 있잖아. 그 링겔 같은 거 맞으면 빨리 좀 들어가게. 아, 근데 이거. 그게 느껴져. 쭉쭉 그 들어오는. 간호사 이렇게 빨리게 이렇게 하잖아. 그러면 쭉쭉 들어오는 게 느껴진다고. 똑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고. 툭툭툭툭툭. 근데 그게 사람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근데 병원에서 저도 감기 때문에 한번 가서 주사 맞고 나면요. 확실히 낫지. 확실히 좀 뭔가 다른. 그러니까 저도 제 느낌인지 모르겠어요. 그냥 약 먹는 거보다 뭔가 좀 낫다. 신나. 아, 뭐 센 거 좀 놔줘요. 아유, 자 우리 의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. 네. 아니요, 우리 동네 그 단골이 있거든. 가면 선생님이 연세 좀 있는 분인데 내 딱 들어가면 다 모시라 그래. 바로 누워. 주사 빡 놓고 그러면. 그럼. 네. 아이고, 자. 네, 오늘 다 됐어요. 이 정도 한번 됐을까요? 네. 오늘은 근데 삼성전자 괜찮네요, 분위기가. 한 2% 정도 올라서 시장은 일단은 견조한 것 같습니다. 하이닉스가 현재 상태에서는 뭐 대중주 중에는 최고구만. 네. 어제도 플러스 났는데 오늘도 어쨌든 1.7%. 네. 네. 이게 참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정말 너무 암울했었는데. 게임 세네, 게임. 아. 게임. 그죠? 컴투스 10%. 위메이드 맥스. 얼마야? 그것도 한 지금 10%인가 넘. 마블은 넷마블 오늘도 빠졌어요. 모두의 마블 빠졌어. 모두의 어떻게 됐어? 0.4의 마이너스. 야, 게임주들 이렇게 달리는데 넷마블만. 아니 넷마블은 게임 주면서 또 하이브도 갖고 있잖아. 아, 하이브는 올라도 넷마블은 안 올라요. 왜? 왜? 이유는 바로 정프로가 싸졌어요. 아이고 참. 야, 그거 말고 무슨 이유가 아이고야. 있겠냐. 오로지 변수는 그거 하나인데. 자, 넷마블도 어떻게 곱버스 좀 터졌나? 곱버스 이제 터졌죠. 아이 터져야 돼. 네. 넷마블도 정프로 그 400만 원 다 날려도 내가 다 메꿔줄 테니까. 아, 그래요? 갈등하지 말고 계속 터져줘. 알겠습니다. 계속 터지는 방향으로. 자, 오늘은 그러면 여미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.
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.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. 이거는 사고와 시선,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.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.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.